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개강식을 위한 자리인데요. 먼저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 실장님을 역임하셨고요.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으로 계신 정재훈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를 백업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같이 기술평가 공급자 그리고 기술평가 수요자들 한자리에 모여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성도 강화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심사를 하거나 평가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기술 플러스 CEO들의 어떤 인상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잘 관찰하셔서 훌륭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끝까지 이 과정 잘 맞춰주시고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의 꽃인 기술금융의 새로운 주역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될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그 산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게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전자결제 세 번째로는 그 핀테크 이 세 가지를 오늘 두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. 경제지식과 기업지식은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기업지식 뭐 지금 대학의 경영학과라든가 아니면 MBA 스쿨을 가면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. 뭐 전략 마케팅, 회계 재무, 생산관리 다 공부합니다. 금융의 역할은 큽니다.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금융업이 약 두 번째입니다. 그만큼 비중이 큰 게 지금 금융업이죠. 금융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느 자본주의에서든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. 그 전자결제는 실은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. 지금 어떤 기술적인 특성 같은 게.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전체의 전자결제가 어떤 큰 흐름으로 가느냐 이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. 그래서 그 흐름에 맞는 기술을 고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핀테크는 그 전자결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전자결제는 그냥 결제만 하자는 건데 핀테크는 전자결제도 포함하고 전자결제도 하고 나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 안에 하다못해 지금 저 금융업도 하고 투자자문업도 하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, 지금. 그럼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